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영어 고등어쌤 이정민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쌤 여러분들 이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서요 캐스트 영상 준비했는데요. 제목은요. 자, 예비고일 영어 1등급 스타트 여러분들 1번 되어 있죠. 자,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간 얘들아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번호가 쭉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시리즈 만날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이요. 자, 이제 여러분들 12월 달 됐거든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쌤 여러분들 일정을 보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전부 다 끝났고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여유롭고 느긋한 마음으로 겨울 방학 기다리고 있죠. 또 이제 좀 부지런한 친구들은 이제 어차피 나 내년에 고1이니까 좀 고등과정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어. 이렇게 또 한 발 앞서서 부지런하게 시작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은요. 아, 나 정말 이번에 겨울 방학 완전 신나게 놀아야지 라고 부풀고 설렌 기대도. 그럼 이제 자, 여러 가지 입장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 모두의 공통점 뭡니까? 이제 내년도 2023년도는 고1 스타트야. 그래서 이 고등학교 가는데 자, 물론 이제 약간의 설렘과 약간의 기대감 있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 가서 잘 하고 싶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가 고등학생 됐을 때 자, 이제 중등의 기억은 아름답게 잘 간직하시고요. 새롭게 멋진 스타트를 하는데 자, 이 시작부터 좀 어떻게 자신 있게 아름답게 멋지게 가려면 우리 여러분들 이 겨울방학 시간 동안에 준비가 필요하겠지. 그래서 근데 준비를 하는데 어디부터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매년 많거든요. 그래서 자, 오늘 이 시간 쌤과 함께 이제 자, 현재 나의 영어 실력 어느 정도이고 또 이제 제대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.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 있는데 이 첫 걸음을 잘 디뎌야 천 걸음까지 아름다운 완주하겠지. 쌤들 오늘 쌤과 이렇게 여러분들 방향성 잡는 시간이고 되니? 그래서 자, 이 화면 속 쌤과 시선을 딱 고정하시고 우리 첫 번째 내용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준비됐습니까? 오케이, 스타트! 자, 얘들아 프리뷰어 뜻! 자, 뷰는 보다, PRE, 미리 먼저, 미리 보기. 그래서 여러분들, 자, 쌤이 이렇게 강의나 또는 캐스트 할 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들 간략한 밑그림. 자, 보니까요. 예비고일 영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자, 이 고민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이요. 자,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 공부의 시작 어떻게 한다? 바로 기본을 탄탄하게 100일 뚜둥. 자, 100일 여러분들 자, 오늘 쌤이 이 캐스트 촬영 날짜가 12월 1일이야. 그럼 이제 우리 12월 한 달 또 내년에 이제 1월달 2월달 딱 3개월 100일인 거. 그래서 3월 2일날 드디어 네가 고등학생 딱 돼서 첫 걸음으로 갈 때인데 자신감 있는 첫 걸음을 위해서 기본 다지는 100일이라는 거. 됐니 얘들아? 자, 가볼게요. 자, 100일은요 곰도 사람 바꿔줍니다. 여러분들 단군신화 아시죠? 그래서 자, 이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100일을 버텼더니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다. 엄청난 변화의 시간. 자, 우리가 되더라 어떻게 해요? 시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. 근데 이 충분한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? 봐봐, 주의사항이야. 시간은 충분한데 무조건 열심히 뭐라도 해야지. 야, 이딴 건 계획도 아니라고요. 자,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온다 생각이 스물스물. 그래, 일단 좀 12월까지는 좀 쉬는 걸로, 일단 쉬는 걸로. 그리고 또 그래, 연말인데 좀 쉬는 걸로 가족과 함께. 그리고 이제 내년 2023년 1월 1일 되고 딱 했는데 봐봐 얘들아,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? 자, 안 바뀝니다. 야, 12월 31일날 늦게까지 쳐자는 너는 2023년 1월 1일날 늦게까지 쳐잘 가능성이 99% 이상이겠지. 그러니까 언제야? 지금부터. 알겠어? 그래서 자, 지금부터 뭔가를 할 텐데 어떻게 좀 할 것인가 여기 된 이야기야. 봅시다. 자, 첫 번째 점들 냉정하게 진단부터. 자, 여러분들 어쩌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자, 이겁니다. 현재 지금 나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 자,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1년에 총 4번입니다. 1년 4번 3월, 6월, 9월, 11월 기억하기 쉬워 3, 6, 9, 11월. 그래서 자, 1년에 4차례 자, 이 수능은 우리가 고3 돼서 보지만 여러분들이 1학년, 2학년 시기에 이렇게 수능을 좀 준비하시라는 그런 모의시험을 봅니다. 바로 얘들아 정식 명칭입니다. 자, 시작부터 힘 넘치고 있어. 자, 정식 명칭은 전국 연합 학력 평가. 이게 여러분들 풀네임이야.
근데 뭐 이제 뭐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뭐 학력 평가 또는 학평 또는 막 흔히 모의고사라 부르는 시험이야. 그래서 1년에 얘들아 이걸 딱 어떻게 네 번을 보거든요. 그럼 이제 뭐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 2022년에 고1 친구들이 3, 6, 9, 10을 받겠지. 그럼 이제 첫 번째. 그래서 너는 아직 중3이잖아. 중3이니까 자 올해 2022년 3월 학력평가에 영어 문제 있잖아. 요걸 가지고 한번 실력을 좀 가내보자는 거야. 자 친절한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에 처음 왔으면은 이 훌륭한 사이트에 너무너무 좋은데 많아서 잘 못 찾아. 그래서 자 어떻게 구할지 모를까봐 친절하게 내가 첨부파 준비했어. 그래서 네가 그냥 다운만 하시면 됩니다. 벌써부터 감동이지. 자 그래서 다운받고 출력 보세요. 내일 이번 주말 안 됩니다. 어떻게 right now 알겠냐? 우리 항상 그 훌륭한 계획들이 왜 망쳐? 시작을 지금 안 한단 말이야. 지금부터.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거 딱 다운받아서 출력하십시오. 오케이? 그래서 뭐 이제 뭐 패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하시면 되겠지. 그래서 자 시간 엄수 얘들아 현재 치러지는 수능 영어 영역 총 70분. 그래서 자 듣기 플러스 독해 총 70분입니다. 알겠니? 듣기도 해보시고 얘들아 독해 해보시고 해서 듣기는 1번부터 17번까지 그 다음에 독해는 18번부터 45번까지 여러분들 전체 총 합해서 45분당 70분입니다. 그래서 자 좀 책상 좀 정리하시고요. 마음의 준비하시고요.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딱 70분을 쭉 재서 알겠니? 그러니까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휘력, 듣기 실력 또는 뭐 찍는 실력까지 총 동원을 해가지고 어쨌든 시간을 잘 지켜서 시험 보라는 거. 알겠지? 그래서 자 요거를 잘 해야지만 이 우리 결과에 대해서 방향이 보이니까 오케이? 자 좋았어. 요렇게 이제 내가 70분 동안 봤어. 그러면 자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채점을 다 하신 다음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방향성 됐니 얘들아? 가볼게요.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진단 평가를 본 거지? 그러면은 자, 내가 점수를 가지고 아마도 10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짜증날 거야. 인정. 그렇지 않겠니? 그리고 이제 뭐야? 현실도 부정한다? 야,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. 야, 오늘 내가 좀 컨디션 안 좋았어. 내일 볼 걸. 막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싶단 말이야. 하지만 부정하지 마시고요. 인정.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해나가는 거야. 자, 봅시다. 자, 여러분 우리 이제 문항이 3점짜리 10문항 있고 나머지 이제 35문항 2점이거든요. 그래서 채점을 쫙 끝내시면 나오겠죠. 자, 여기 여러분들 원점수로 이제 듣기랑 독해를 포함했는 내가 79점 미만이다. 자, 한번 참고로 여러분 우리 등급이요. 자, 영어요. 영어는 이제 우리 모의고사, 이 학력평가의 등급체계는 절대평가 방식이야. 그래서 1등급은 원점수 90부터 이렇게 100점. 그 다음에 2등급은요 80점부터 89점 그 다음에 3등급은 70점부터 79점 4등급은 이렇게 이제 60부터 이렇게 69점 얘들아 나머지 할 수 있겠지? 자 근데 뭐라고요? 네가 지금 채점을 해봤는데 79점이 안 되는 거야. 그치? 그럼 어디 얘들아? 여기 요 동네 여기지. 자, 요 친구들 정해놨어. 기죽지 말자, 쫄지 말자. 알겠니? 한 번 더. 기죽지 말자, 쫄지 말자. 왜? 나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. 뭐라고요? 나는 영어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. 야, 어때? 솔직히 시험 문제 풀다 보니까 아는 단어보다는 모르는 단어 또는 거의 다 내용 잡은 것 같은데 모르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? 자 냉정하게 나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야. 막 뭉뚱그려서 본인을 엄청나게 안 좋다라고 보지 말고요. 지금 당장 뭐가 제일 부족해? 시작. 단어를 잘 모르는 거야. 알겠어? 그래서 너는 어휘력만 갖춰진다 하면은 어떻게 점수가 수직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가장 큰 약점 어디부터? 시작. 영어 단어부터.
오케이? 자, 그래서 이제 요 친구들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면 돼. 야, 봐봐. 얼마나 다행이야. 만약에 네가 이런 상황을 내년 2월 중순이나 또는 심지어 내년 3월 달에 알았으면은 그땐 훨씬 더 상처였다고요. 알겠어? 근데 지금 알았으니까 어떻게? 출발 안 한 거라고요. 자, 그래서 시중의 단어장 여러분들 여기 100일. 그래서 앞으로 100일 동안 시중 단어장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딱 골라가도 네가 두 번 반복. 알겠습니까? 그래서 단어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서 네가 100일 동안 그 단어장을 두 바퀴를 돌려면 하루에 얼만큼씩 해야 될 정하시라고요? 알겠지? 자, 단어장 하시고요. 다음 여러분들 쌤 강좌 중 여기요. 자, 중학교 영문법, 그 다음에 중학교 문장에서 기억했던 기초 강좌. 그래서 쫄지 마시고 어휘하면서 요 두 강좌를 언제까지 여러분들? 12월달. 알겠니? 얘들아, 요거 10강, 요거 10강이어서 굉장히 금방 가거든요. 네가 맘만 먹으면 하루에 두 강도 가능해. 그래서 요 두 개의 기초 탄탄한 강좌를 12월달 깔끔하게 끝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1월달부터 요거 다음 단계. 그래서 요 1번, 요 다음 단계 과정들 기본 실력 키우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. 알겠니? 자, 요 친구들 상처받지 마시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다. 쌤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담 남기세요. 쌤이 친절하게 직접 답변합니다. 오케이? 다음 두 번째. 자, 이제 점수대가 80점부터 93점. 그러면 요 친구들 뭐라고요? 기본 실력 키우기. 그래서 자, 제대로 기본 실력을 정말 정말 잘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자, 보면 여기 점수는 80부터 93점까지.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친구들 자, 시중에 단어장 딱 고르십시오. 골라서 여러분들 100이 어떻게 100일 동안 3회도 그래서 3번 보일 수 계획하는 거야. 요거 하시고 다음에 이제 쌤 강좌 중에 이렇게 하면 1등급 스타트 강좌. 그래서 1등급 스타트에서 문법과 독해 함께 되었는 요 강좌들 12월달 이번에 시작해서 자 12월달에 최대한 끝내는 걸로. 알겠지? 그럼 이제 12월 달에 요 스타트 강좌를 끝내놓고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다음 달에 겨울방학 시기 1월과 2월까지 해서 영문법 실력 키우기 하고 독해 실력 키우기 여러분들 요 코스에 쌤 강좌 라인업을 딱 커리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. 알겠니? 그래서 자, 요 친구들 봐봐. 내가 기초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얻기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 성실하게 밀도 있게.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. 영어는 머리보다 뭐라고요? 머리보다는 엉덩이와 손으로야. 그래서 성실한 바보가 게으른 천재를 이길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. 그래서 아,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제대로 내가 고등학교에서 앞서 나간다. 어디야? 요걸 탄탄하게. 그래서 요 과정 시작할 테는 거. 됐니? 자, 다음에 이제 여기 실력 다지기 친구들. 지금 딱 봤을 때 원점수로 1학년 3월께 94점 이상인 친구들 써놨다. 자만해선 안 된다. 선생님 저 뭐 94점 이상 뭐 인생 끝났어? 뭐 고등학교 졸업합니까? 야, 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그지 않아? 그러니까 어깨힘 빼세요. 빼시고요. 자만 안 된다고요. 자, 어떻게 한다? 시작도 안 한 거잖아. 그러니까 아직 너 고등학교에 기억도 안 썼거든요. 그러니까 겸손하게 출발하는 어디냐? 바로 일단 시중의 단어째들아 고2 정도. 고2. 그러니까 1학년은 시작하지만 내 마음은 플러스 1인 거야. 알겠어?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왜 1 플러스 2 하는 빅피처를 그린 설명해 줄게. 그래서 고2 수준을 딱 고르시고요. 30일 딱 완성해서 너 100일 동안 어떻게 딱 2회도 할 수 있게. 오케이? 그래서 자, 여기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2회도. 그러니까 개인마다 약간의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으니까 2학년 수준의 단어장을 골라서 그러면 서점 가서 단어장을 딱 봤는데 하루에 있는 단어장 단어 하루 자 데이별로 한 데이별로 네가 단어를 한 반 정도 하는 거 있지. 그 정도 골라서 2회도. 그다음에 자, 쌤 강좌 지금 여러분들 영문법 실력 키우기 그다음에 서술형 대비 강좌 그리고 다음에 2학년 수준의 독해 실력 다지기 이 정도 수준의 강좌를 자 12월, 1월, 2월까지 진행하시면 되는 거야. 오케이? 자,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현재 나의 실력에 대한 영어 진단 평가 그리고 거기 맞춰가지고 어디부터 시작할지 보여줘 얘들아 방향성. 자, 진짜 중요한 거 뭐라고요? 2월까지 끝내는 거.
자,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인터넷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, 인강을 처음 시작. 그래서 언니, 오빠, 형, 누나의 추천 또는 본인의 의지로 또는 중딩 때 엠베스트를 하고서 올라오셨습니까?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다 처음인데 인터넷 강의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너의 의지대로. 근데 그 의지 어떻게 하면 돼? 끝까지 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2월까지 끝내는 거 당연히 얘들아 언제? 자, 각 월말마다 월말에 월말 또는 2주마다 뭐 하셔야 돼요? 중간 점검들은 꼭 하셔야 돼. 오케이? 그래서 봐봐. 네가 현장에 있는 학원, 현강을 듣는 것처럼 특정한 요일에 무슨 요일,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의 수강. 오케이? 그래서 강좌 수강 계획 세우시고요. 다음에 복습 시간. 그리고 당연히 보겠어요, 얘들아. 각 강의별로 거기에 따라오는 과제 있겠지. 그래서 과제 시간까지 계획은 반드시 꼭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지키는 거야. 알겠어? 아, 오늘 좀 기분이 좋으니까 두 강 들을까? 이거 아니라고 얘들아. 바로 현장 강의처럼 무슨 요일 몇 시 몇 시 계획 세우기. 오케이? 다음에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해. 야, 인강은 드라마가 아니야. 드라마는 쭉 보면 남지 않습니까? 아니라고 인강은. 그래서 물론 보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. 근데 강의만 본다고 실력이 저절로, 선생님 저는 강의를 10시간 듣는데 왜 점수 안 오릅니까? 안 오를 수 있습니다. 충분히. 뭐라고요? 자, 강의를 보고 나서 진짜로 내 거 만드는 복습하고 다지는 시간, 그게 실력 키우는 거야.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신다는 거. 됐어? 자, 마무리. 자, 여러분들 첫 시간으로 쌤이 이제 자 현재 나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디부터 시작할지 이렇게 강좌 안에 드렸고요. 지금 다음 시간 두 번째는요. 자, 이거 얘들아,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? 그래서 뭐 내신만 하면 될 것인가? 아니면은 수능만 하면 될 것인가? 여러분들이 고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얘네 둘의 특징과 차이점,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한 너는 어떻게 둘 다를 다 잡아야 돼. 근데 둘 다를 다 잡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니거든요. 결국 얘들아 본질은 뭐야? 영어 공부거든요. 그래서 둘의 차이점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는 법 아울러서 자 우리가 내년에 보게 될 중간고사, 이 중간고사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. 왜? 너의 고등학교 학습의 큰 전환점과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험 내고 스타트 2에서는요 중간고사 영어 또 1등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쌤이 준비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언제요? Coming next week, 다음 주에 우리 2탄에서 만나겠습니다.